이거 여러분들 집이 좀 많이 바뀌었죠? 집이 이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1층 넓디 넓게 해가지고 싹 해두고 필요 없는 뭔가 당장 여기서 있으나 없으나 하는 그런 건물들은 2층으로 옮겼어요. 정확히는 옥상이지만. 이게 그리고 여러분 2층까지로 해놓으면은 여기 되게 큰 애들이 있으면 걔네들 낑기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3층을 한 층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해야 된다. 아직도 이 게임을 시작하는 뉴비들이 많다면 실제로 많기도 하고, 그러면 나중에 결국에는 도달하는 그런 귀찮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전설 같은 거 잡는 거 여전히 솔직히 좀 쉽지 않거든? 존나 쉽게 잡는 방법 알려줌. 이거 원래는 내가 전설 잡다가 너무 왔다 갔다 하기 귀찮아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거점을 하나 만들었거든? 전설 나오는데 근처에다가? 근데 전설 나오는데 근처에는 원래 못 만드는데 특별한 보스 시설에 너무 가까워서 이 부근엔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이 정도까지도 생각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개발사가 조금만 벗어나면은 이게 되더라고. 근데 이게 된다라는 건 이제 뭐예요? 여기다 펠드를 소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녀석들과 여기에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단 말이죠. 이제 뭘할수 있냐? 내 거에 가장 에이스들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 플랜 1은 완성했고 이제 그냥 때리면 됩니다. 그러면 얘들이 쟤들이 빡쳐서 화나죠? 화나면 이쪽에 오죠? 이쪽에 오면 여기는 누구의 영역이다? 우리의 영역이다. 공격! 어셈블! 이렇게 해서 개꿀로 잡을 수 있어요. 이거 봐. 체력 따는 것 봐. 원래 이렇게 절대 안 되는 거 알죠? 이렇게 어벤져스 불러가지고 잡으면 돼요. 아주 쉽다. 벌써 한 마리 죽었죠, 보스?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만약에 포획을 좀 하고 싶다면은 그냥 죽이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포획을 여러분 하고 싶잖아. 적당히 이제 여기 있어. 자, 체력 따는 거 구경을 하고 있어, 여기서 이제. 다굴 치는 거딱 구경하다가 20대1로. 보스 여기 보이죠? 가려가지고 잘 보이지만. 펜타라이트는 좀 단단하네. 이렇게 죽은 애들은 또 살리는 거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꺼냈다가 다시 넣어놓으면은 다른 애들이 와서 살려줍니다. 자, 이제 거기다 죽어가잖아요? 그러면 님들이 잡아야 되죠. 그럼 이쯤에서 한천 정도 남았을 때 충분한 다구리가 되었다? 비씨를 눌러서 건설 취소를 해줍니다. 얘들이 짜잔 다 사라지고 너와 나 야, 막이 잡혔다. 이렇게 잡으면은 와 심지어 옵션도 오지게 잡혔네. 이렇게 하면은 아주 쉽게 여러분도 전설을 잡을 수 있다. 유나님 전설 못 잡았다고? 이렇게 해서 잡으세요. 이거 개꿀이에요. 이렇게 하면.